요즘 채식을 선언하는 사람이 많아졌죠. 채식 열풍에 맞춰 비건 레스토랑도 많이 생겼는데요. 짜여진 식단대로 먹어야 하는 군대에서도 채식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군은 부대 식당에 샐러드바를 운영하고 있고 핀란드와 이스라엘군은 채식 메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반면 우리나라는 군대에서 채식주의자를 위한 식단을 따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배는 너무 고픈데 제육볶음은 먹을 수 없고 그 맛있다는 군대리아 또한 못 먹는 거죠. 이에 국방부가 채식주의자를 위해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복무 중인 채식주의자와 무슬림 장병을 조사해서요. 이들에게 육류가 들어간 고기와 햄을 제외한 채식 식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연두부나 김, 샐러드, 비건 통조림, 야채 비빔밥 같은 식단으로요. 또 병무청에서는 병역 판정 검사를 할 때 신상 명세서에 채식주의자임을 표시하도록 해서요. 부대에서 채식 식단이 필요한 병사를 파악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아, 라떼는 말이야. 채식 식단은 없었는데. 그동안 말 못할 고민을 가진 채식주의 병사분들, 이제 걱정 없이 건강하고 맛있게 식사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